grown up. Now grown up, Jonah. Kim's at the bowl away. Biba fried over. Biba bow. Weasel steepy. Naboy winka. Kazoo zoopa. Not fun a bay. Saba poofa. "야, 오늘 날씨 무슨 일이에요? 엘리 표정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런데 엘리 표정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같이 온 친구 마이라는 슬픕니다. 야, 너 왜 갑자기 왜 슬퍼? 아까까진 기분 좋았잖아. 너 혹시 학교에서 누구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니? 기운내게 하려고 애쓰기. 기운내. 아, 기운내, 기운내. 격려해줬어요. 됐어, 이제? 슬픈 거 괜찮아?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보통 됐어요. 공감지수도 올라갔네. 야, 슬퍼하지 마. 여기서 신나게 놀면서 풀어버리자. 제가 햄포드온 베이글리 코블바텀 거리 5번지에 레크레이션 센터 유형의 부지를 만들어줬어요. 이 작고 해진 시골 마을의 몇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 어른들이 신경 써서 마련해줬다는 컨셉으로 이렇게 해줬고, 전 원래 여기가 동네 여관이다 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이제껏 지냈었어요. 왠지 이쪽이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같은데 여기 위치가 딱 여관이면 좋겠다 싶었었거든요. 그죠? 저쪽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길이 있는 게 여기가 마을 입구야. 그런데 이번에 레크레이션 센터가 됐다. 아무튼 이곳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엘리는 친구 마이라랑 학교가 끝나자마자 놀러 왔고요. 여기가 학원도 모두 없는 동네인데 여기서 창의적인 활동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아, 근데 어른들 천국이네.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레크레이션 센터 부지가 남녀노소 다 올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어린이 한 명 있다. 박헨리. 박헨리? 아니, 얘는 제가 혼자 플레이할 때 그냥 느낌상 플레이하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학교에서 엘리를 좀 괴롭히는 애라고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봐봐, 딱 봐도 좀 말썽꾸러기 같죠? 오, 뭐 이런 놀이한다. 그리고 다음에 가는 곳은 그림 그리려나 보다. 저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야, 마이라, 우리도 하자. 사람 그리자. 내가 너 그려줄게. 꿀꿀한 마음 풀어. 내가 너 그려줄게. 엘리 덕분에 기분이 훨씬 좋아졌대요. 웃게 해줘서 고맙대요. 야, 마이라랑 더 친해졌다. 우와, 이것도 친해. 아이고, 마을에 이런 게 생겨서 좋구만. 마을 주민도 이런 게 생겨서 신기해서 처음 쳐보는 것 같은데. 귀엽네요. 사라 아줌마다. 여기 생겨서 좋니? 네, 아줌마. 근데 왜 긴장했지? 달아버린 신경, 잘못 연주한 음악 때문에. 한심하게 연주되는 악기 소리는 대부분의 심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저 소리. 근데 여기 어른들 와 있는 거 되게 이런 거 만들어주고 나서 애들이 어떻게 즐기나 잘 사용하나 궁금해서 와본 것 같지 않아요? 어른들이 더 신난 것 같아. 여기서 숙제도 하면 좋겠다. 여기서 좀 펼쳐서 해볼까? 그림 다 그렸으니까. 신중하게 작업 시작하기. 신중하게. 숙제하기 싫은가 봐. 여기선 놀고 싶어. 진짜 안 돼. 마이라, 우리 이거 해볼까?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공연하기로 학교 생활 해볼까? 그럼 엘리의 학교 생활을 알 수가 있나? 해보자. 일로 들어가는구나. 어머! 잠깐만. 내가 한창 하고 있는데 마이라. 끝났어. 짜자자자자. 다시 나타났어. 바뀌었어요. 좋아해. 난 싫어. 그럼 우리 친구로 지내자. 이거 오늘 혹시 마이라의 모습 아니야? 마이라가 오늘 친구한테 고백했다가 차인 장면을 지금 공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공연하면 누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마이라 같은데 얘? 나 언제까지 공연해? 아무도 안 본다, 일리야. 학교 생활 보여주기로 구경하라고 부르기가 있구나. 혼자 하고 나왔어요. 재밌었다. 그래, 그럼 마이라가 지금 사랑 때문에 슬프단 말이지. 또 어디 갔어? 여기뿡 저기뿡이네.
그러면 저 마이라를 위해서 이 놀이 테이블을 누르니까 우정 팔찌 만들기가 나오는데 이거 만들어서 나눴길래 사랑 따위 하지 말자. 우리 사이의 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어. 요거 이쁘네요. 색깔이 마음에 들어. 요걸로. 여기선 정말 별거 별거 다 만들 수 있구나. 오, 먼지나게 만들어. 뭔가 소리도 나는데? 어, 뭔가 가위질 하는 소리랑. 됐어? 만들었다. 오! 생겼다. 우정 팔찌. 특별한 친구와 교환할 준비가 된 우정 팔찌입니다. 우정 팔찌 교환하기. 어? 마이라는 어딨지? 라비나? 시장님? 시장님 왜 헐벗고 계세요? 내가 마이라랑 아직 이 정도로 친하지가 않은가? 시장님 어디 계신데 그렇게 헐벗고 계신... 어? 어머. 아니 이거 제가 예전에 유리기둥이 플레이할 때 여기에 살짝 놓아둔 건데 아우 마을 사람들이 잘 쓰는 거 보니까 기분 좋다. 자 아무튼 아 근데 벌써 어느새 9시가 됐지? 시간 빠르다. 일단 마이라랑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아. 어 갔네 마이라? 말도 없이 갔어. 어 아줌마 뭐 만들고 있니? 어 바깥에 이런 것도 생겨서 너무 좋아요. 여기서 노는 거 너무 재밌어요. 용돈 줄까? 아니 괜찮아요. 어 여기 어린이가 또 왔다. 얘 마이라 형제 아니야? 안녕. 친구의 형제랑은 좀 서먹한 상태예요. 처음으로 인사해본다. 안녕. 아 귀여워. 야 여기서 미술하는 거 너무 재밌어. 10시 되니까 다 가네. 나만 남겠는데? 파이프 오르간 기술 습득. 오 파이프 오르간 이게 소리가 되게 특이해. 햄포드온 베이글이랑도 좀 어울리죠. 어, 너도 아직 안 갔어? 우리만 남은 것 같아. 사실 여기 계속 있어도 되긴 해. 여기 그 전에 원래 있던 집에 원래 있던 주방이랑 거실이랑 화장실도 아직 있고 안방이었던 데는 주민들 낮잠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묵어가도 돼. 넌 왜 안 가 근데? 내가 치는 거 듣고 있나? 아니야 갈 거야. 갈게. 얼른 집에 가. 난 가기 싫어. 여기 너무 좋아. 어 집에 오자마자 빌리가 체스 연습하고 있네. 같이 하자. 오빠 나랑 붙어. 집에서도 틈틈이 같이 체스 연습하려고 저기도 체스 연습하는 데가 있고 그냥 테이블에도 올려두는 어? 새로운 성격 특성. 빌리는 최근 지적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약간 천재처럼 느끼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어머 나 천재인가? 체스를 왜 이렇게 잘 둬? 엘리랑 하다 보니까 나 천재 같아. 그래 빌리 엘리 남매는 약간 천재 남매 컨셉이니까 받아들이죠. 성격 발견. 천재인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오 뭐야 몸에서 빛났어. 아무튼 언제나 이런 테이블 위에서도 체스를 두려고 요거는 시시템인데 여기다가 올려두고 같이 체스를 합니다. 빌리는 아무리 엘리어도 체스에서 절대 봐주지 않아요. 이번에도 절대 안 봐줄 것 같아요. 언젠가 네 실력으로 이겨 오빠를. 아 이번에도 빌리가 이겼다. 엘리가 지금 논리가 다 만렙인데 웬만한 어른들을 이겨도 빌린 진짜 힘들다. 근데 오빠 나 마이라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학교에 대해 말하기. 조언해줘. 어 오빠 생각엔 말이야 마이라를 집에 한번 초대하는 게 어때? 그리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막 괴물이 있다는 얘기 막 그런 얘기하면 재밌어하지 않을까? 아 재밌겠다. 유쾌한 사기꾼 같으니. 엘리는 빌리가 기만적인 거짓말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을 보고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속임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대화의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재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 오빤 참 귀여워 옛날부터. 근데 오빠 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 거 말고. 근데 빌리가 그래도 기특한 생각을 하나 하고 있길래 이걸 고정시켜놨거든요.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하기. 자원봉사 이벤트로 보내세요.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내일 자원봉사 좀 갈까? 여깄다. 자원봉사하기. 오빠는 내일 자원봉사를 해볼까 해. 우리도 알 수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잖아. 느끼는 바가 커. 아유 훈훈하네.
아까 한 말은 농담이고 오빠가 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거든. 그거를 우리 집에 딱 어울리는 나무를 한 고로 두고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재 나무집 토대. 근데 나무집 발코니에 놓을 수 있는 사물은 구입 메뉴에 나무집에서 사용 가능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대요. 아, 여기 위에도 뭐 놓을 수 있구나. 아무튼 이거를 놓을 건데 여기에 만들어 놓고 저기 내다보면 너무 좋겠죠? 전망 미치겠죠? 그럼 이 나무를 없애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거 오빠가 만들어줄게. 나무집 짓기. 밤새 만들어줄게. 나도 도울래. 나 지금 잠 안 와. 저 에너지가 괜찮아. 벌써 기둥은 세웠고요. 나무집 짓기에 동참하기. 야, 신난다. 마이라랑 여기서 놀 생각에. 와, 구름이 진짜 이쁘다. 오늘 사실 빌리가 지금 취업도 한 상태입니다. 포클레인 기사예요. 무려 육체 노동자 일을 구했는데 이게 웬만한 기술 없인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손기술도 좋아야 되고 일은 또 주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평일에는 버섯 농장하고 주말에는 포클레인 기사로 나가고. 아, 빌리 은근 바쁘네.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아, 근데 이번에 버섯 농사가 좀 망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특대형 버섯을 키우고 있었는데 판매하기 뜨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자란 것 같은데 계속 이 크기야. 망했나 봐. 이번 주가 아마 핀칙 특대형 작물 품평회거든요. 이때 한번 그냥 모르는 척 작은 거 갖다 내볼까? 그때까지 새로 키울 자신은 없고. 밤을 새서 만들었네요. 어머, 오로라가. 와. 이제 어느 정도. 여기는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오래 걸린다, 엘리야. 근데 너 밤새고 가도 되겠어? 좀 졸려 하고 있는데. 아, 괜찮아 오빠. 난 이게 더 중요해. 망치질 잘한다. 버섯에 물 주고 있다. 스프링쿨러도 설치해놔가지고. 얜 계속 안 가고 있네. 아,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토끼가 두 마리예요. 얘는 토끼 친구. 얘는 토끼 친구. 얘가 두 번째로 오네. 엘리야, 학교 갔다 와. 오빠가 이 천재적인 특성으로 여기를 완벽한 구조로 설계해서 만들어 놓을게. 거의 다 됐는데 오빠. 아, 다 됐다. 올라가 보자. 학교 가기 전에 자연 구경하기. 올라가 봐. 양분 없는 거야? 같이 올라가는 거야? 위험하잖아. 오빠가 뒤에서 지켜줄게. 와. 아, 빌린 저기 들어가는데요? 아, 자러 갔어. 아, 피곤해가지고. 엘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아, 근데 방향을 저쪽으로 해야겠다. 그래야 저쪽을 보고 있죠. 와, 근데 여기에 되게 잘 어울린다. 우리 집이 안 그래도 이쪽에 있어가지고 다 내려다 보이는데 나무집에서까지 내려다 보니까. 잠깐만, 엘리 학교 가야지. 학교 가기, 학교 가기. 약간 지각했다. 8시에 가야 되는데. 그럼 나 갔다 올게. 방향 이쪽으로 바꿔놔. 자, 그럼 방향을 이렇게. 그럼 빌리는 봉사활동 좀 갔다 올까? 빌리가 가고 싶댔으니까 자원봉사하기. 뭐할까? 빵 바자회. 해변 같은 데는 좀 먼 느낌이 들고. 지역의 양로원. 지역의 양로원이라니까 가까운 것 같다. 양로원에서 자원봉사하기. 빌리의 첫 자원봉사. 기념적입니다. 빌리가 자원봉사라니. 대가 없인 일을 하지도 않고 사기만 치던 빌리가 자원으로 봉사라다니. 이제껏의 스토리에 따르면 사실 빌리가 사랑이한테 몰래 후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가족 돈이 별로 없는데 사실 그 돈은 여기 있습니다. 빌리 방에 돈가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받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뺏어 쓰는 그런 가방이에요. 요것도 CC인데 저금통처럼 쓰는 겁니다. 아주 유용해요. 아, 그러면 아까 여기 위에 뭐 올려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좀 해볼까? 나무집에서 사용 가능이 여기 다 있네. 검색하니까 이 위에다가. 아, 이렇게 올려둘 수 있구나. 명상 스툴도 놓을 수 있고. 망원경 어울리겠다 여기. 와, 십자수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엘린 여기서 뭐 하면 좋을까? 놀이 테이블을 또 여기다가? 와, 여기 두면 진짜 이쁘다. 밖에 내다보면서 그림 그리고. 원예도 여기서 할 수 있네. 그래도 일단 책상 하나쯤은 갖다 놓고 싶어요. 나무 무늬로 해줘야겠다. 그
그리고 나무집? 우와, 나무집 안에 나무집을 또 놔가지고 놀아? 일단 이 정도만 둘게요. 빨리 와가지고 놀고 싶다. 장식. 장식은 지금이 제일 예쁘긴 한데 자연적이게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가져가자. 입장 규칙. 어린이 전용 우리만 들어오자. 빨리 오고 싶다. 근데 긴장했네. 또 왜 그러죠? 난 할 수 없어? 엘리가 패배자가 되면 어쩌죠? 다들 이미 그녀를 패배자라고 보고 있다면요? 자신감이 왜 하락했어? 중간 자신감. 중간 자신감을 가진 심은 본인의 역량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아직 가늠하는 중입니다. 어린이 심의 자신감 수준은 기술 습득, 학업 성취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교관계, 기술 기반의 활동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 자신만만한 기분 또는 창피한 기분 등등에 따라 높아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보호자도 어린이의 자신감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고, 혹시 어제 빌리가 체스에서 그냥 이겨버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어제 빌리가 너무 자랑했네. 자기 천재라 그러고 막. 돌아오면 칭찬해주고 좀 북돋아 줘야겠다. 빨리 와. 그리고 빌리가 왔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재미있으며 캐릭터 지수 향상이 도움이 됩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어머, 기분 좋아져서 왔어. 그래서? 봉사 잘하고 왔어? 자신에 대해 새로 발견함. 인생 경험을 통해 빌리는 자신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저거잖아. 천재 특성 발견해서 그런 거잖아. 남을 돕는 것은 즐거워. 자원봉사는 재미있었고 빌리는 마음 한편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기분. 근데 이거 왜 달성이 안 되지? 함께 하기였네? 아, 같이 하고 싶었는데 혼자 갔다 왔구나. 아, 근데 엘리 지금 엄청 피곤한데? 엘리야, 그냥 집에 오자. 일은 하교하자. 성적 좀 떨어져도 돼. 금방 올라. 왔어? 어우, 피곤해. 저기서 자자. 여기 위에서. 안전 울타리 안에서 잠자기. 새로 만든 나무집에서 잡아야지. 진짜 이쁘다. 오늘 진짜 날씨가 어제부터 왜 이렇게 좋아? 이런 구름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 예뻐요. 여기서 낮잠 자면 진짜 좋겠다. 엘리야. 1인칭으로 대리만족이라도. 짠. 나무집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우와! 방금 안에 보였죠? 안에 보였어. 이렇게 생겼구나. 일단 푹 잡시다. 아니, 빌리는 또 지금 체스하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나의 천재성을 너무 발견해버려가지고. 이건 안 돌봐? 이거... 그래도 저기 갖고 나가야지. 품평회에. 아, 맞다. 품평회. 얘네는 다 수확해다가 이제 갖다가 팔아야겠다. 전부 수확하면 안 되고 이거 수확하면 안 돼. 아닌가? 전부 수확할까? 이거 더 안 클 것 같은데? 모든 작물 수확해. 수확해. 다 갖다 팔아. 원희 가게 좀 갖다 와야겠다. 엘리 자고 있어. 엘리 자고 일어나서 울타리 안에서 놀고 싶은가 봐. 그거 생각하면서 자고 있어요. 그럼 그러고 있어. 오빠 나갔다 올게. 아가사 할머니, 저 팔로 왔어요. 상품 판매하기. 제가 키운 거. 저한테 버섯이 무척 많고요. 꼬마 버섯. 특대형으로 못 키운 버섯이에요. 이거랑 매력적인 버섯도 엄청 많고. 아유, 버섯 농사 잘 되나 보네, 빌리 청년. 아, 저번에 사간 빠른 성장 비료 뿌려봤는데 잘 안 자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좀 사가 볼까? 저 구입하기. 그냥 하자. 저 또 뭐 살려고 하는데요. 여름이니까 이번에 수박을 좀 키워볼까요? 아, 수박 4개, 버섯 4개 이렇게 사가 봐야겠다. 그리고 번거롭지 않은 비료도 좀 사갈게요. 제가 번거로운 건 딱 칠색이라. 빠른 성장 비료도요. 혹시 모르잖아요. 품평이에 낼 수 있을지. 더더더더더더더. 이거는 좀 많아도 돼. 이렇게 살게요. 1760 시몰레온이요? 제가 아까 얼마에 버섯을 팔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돈을. 그리고 저기서도 뭐 필요한 거 있나 볼까? 시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가끔 보면 앞에랑 되게 비슷한 거 파시던데 그래도 두 분이 사이가 되게 좋으세요?
초코우유 사서 엘리 갖다 줘야겠다. 얘가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칭찬도 해줘야 돼. 근데 시장님 자꾸 저를 보고 계시는 게 혹시 제가 오늘의 선물 친구인가요? 저 줄 거 있으세요? 저 여기서 적응 잘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햄포드에 대해 마음을 터놓자. 어, 그래요, 빌리씨? 핀치 품평에서 심사할 때 어떤 점을 보냐고요? 글쎄요, 항상 출품작의 품질, 희귀도, 크기,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 지금 품평에 뭐 낼 거라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그리고 말 끝나자마자 시장님이 또 줄 게 있대요. 아, 이미 주셨나요? 아, 좋네. 버섯 수프? 빌리 씨가 키운 버섯으로 만든 거예요. 먹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얼른 가서 먹어볼게요. 하, 정말 난 이 말이 너무 좋아. 아니, 집에 오니까 엘리는 TV를 보고 있네요. 엘리야, 잘 잤어? 최근의 행동 칭찬하기. 아, 이런 칭찬만을 하고 싶진 않은데. 아, 칭찬 뭐 해줘야 되는데. 애정 표현. 최고의 포옹, 아, 뽀뽀? 가족 뽀뽀? 우리가 뽀뽀를 안 한 지 꽤 되긴 했는데 오빠의 뽀뽀를 받아볼래, 엘리야? TV에서 눈을 못 대는데요? 여보, 오빠 징그러워. 오빠가 선물 사왔어. 초콜릿 우유. 기분 꿀꿀했던 단 거 먹어야지. 어, 만화 보고 있었나봐. 마셔봐. 엘리 똥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자, 초콜릿 우유. 만화 보면서 초콜릿 우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오빠. 자, 한 번에 들이킵니다. 어, 달고 맛있네. 그럼 이제 마이라 초대해서 저 나무 집에서 놀아볼까요? 어, 무거 갈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하룻밤. 얘네도 부를까? 얘는 말썽꾸러기라 뭐 별로 친해지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한번 다 불러보자. 무거 가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얼른 와, 얘들아. 어, 가방 들고 왔어. 아, 귀여워. 다 가방 하나씩. 여기다가 가방 풀어도 돼? 어, 거기다 놔. 야, 가방 진짜 귀엽다. 어, 아무데다가 놔. 내가 정리할게. 어, 귀여워. 여기다 이렇게 쭉 세워놓자. 야, 헨리는? 어? 헨리는 안 왔어? 어머, 얘 초대했는데 안 왔다? 잘 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열기, 너네 못 사왔어? 너무 궁금하다. 한 집에 사는 애들이 온 거 아니야? 내가 가방 좀 열어봐도 돼? 어, 이 가방은 이렇게 여는구나. 캐리어 아닌 건 이렇게 열리는구나. 어머, 내복 사왔나봐. 장난감이랑 수건이랑 책이랑 티셔츠 갈아입을 거 이렇게 챙겨왔어요. 마이라 환영하기. 이무란 환영하기. 환영하자, 환영하자. 마이라는 엘리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맞이하니까 갑자기 좋은 친구 됐는데요? 아, 그럼 이거 혹시 줄 수 있나? 우정 팔찌? 이제 좋은 친구니까? 줄 수 있다! 마이라! 에이, 오빠! 진짜. 아, 친구들 앞에서 진짜 아저씨같이. 정말 나한테 우정 팔찌를? 아. 어, 찼어! 좋아, 좋아, 좋아. 나도 이 특별한 유대감을 너와 나누고 싶어. 지금 우리 손목에 하나씩 찼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준 거고 마이라도 만들어 왔나 보다. 사실은 나도 만들었었어. 방금 받은 팔찌는 제작자 왓슨 마이라. 엘리와 마이라는 우정 팔찌를 교환했습니다. 두 심은 이 팔찌에 담긴 우정의 마법만이 제공하는 독특한 유대감을 느낄 것입니다. 팔찌를 차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나? 있다. 팔찌 친구끼리 주먹 맞대기. 야, 너무 좋아. 우리 이제 단짝이야. 너무 좋다, 그치? 우리 진짜 단짝 친구다. 아, 이 둘의 표정은 우리 남자 형제들의 표정. 어, 뭐야? 저 언제 왔어? 뭐, 왔네? 어이구, 귀여운 가방 메고 왔네? 미안, 좀 늦었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 아무래도 나한테 고백했던 마이라가 온다고 해서 말이야. 헨리야, 넌 집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도 돼. 어머, 마이라 쓰레기 들고 나간다. 피하는 것 같아. 얘들아, 그러면 바깥에 우리 나무집 한번 같이 놀아볼래? 헨리 어디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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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키가 저렇게 커져가지고 어머어머머 에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집에서 배웠어. 아니 집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구나. 오빠 우리 놀고 올게. 자 조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명 달기. 아 그리고 씨앗도 사왔지. 여기다가 특대형 작물 수박. 애들이 노는 동안 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밭일. 여기다가는 버섯. 어우 할 게 많아졌네. 야 너도 그래도 애는 애구나. 일하고서 장난하는 거 보니까. 빌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작했고 그러면 우리 올라가 보자. 함께 역할놀이 할래? 일단 함께 앉기. 다 올라가서 앉아보자. 다 앉아줘? 나온다. 애들 나온다. 아 좋다. 앉아있으니까 좋다. 우리 여기서 역할놀이도 해볼까? 함께. 너네 무인도 가봤어? 나 바다가 가서 가봤는데. 아이고 이거 한 명씩밖에 안 돼요? 이야 여기가 무인도라고 상상해봐. 나 거기서 모래 파면서 꽃게도 보고 조개 껍질도 보고 그랬다. 이무란 진짜 착해. 앉아서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이게 이무란의 시선이야.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거야. 풍경 미쳤죠? 야 조개 껍질 꽃게 여기 다 있네 진짜. 엘리가 본 거 풍경도 보고. 아, 이무란 간다 이제. 구경만 하는 건 재미없어. 나무집의 모험. 나무집에서 놀면 무슨 놀이를 해도 더 재미있어요. 나무 위에서는 매 순간이 모험이죠. 근데 저 유리가 와있다? 밤 11시에 왜 와있죠? 뭐 주러 온 건가? 하지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빌리는 저 만드느라. 그리고 할 일이 쌓여있어서 뒤를 못 보고 있고 엘리도 나무집 위에 있어서 못 보고 있고. 그럼 이무란 영원한 단짝 친구 되기. 우리가 이참에 진짜 진짜 단짝이 돼보는 건 어때? 난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영원한 단짝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팔찌 친구끼리 주먹 맞대기. 우와 유리 가네? 아 저기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바빠 보여서 말을 못 걸겠어. 어머 이무란 여기 들어갔나 봐. 다른 애들은 어딨죠? 어머 얘 내 침대에서 자는 것 봐. 이무라는 여기서 자고 있고 헨리는 어디 갔어? 아 헨리는 빌리 침대에서 어딘가 능청 맞고 그런 게 약간 빌리 건데. 그럼 난 내 영원한 단짝 친구와 여기서 자야지. 여기서도 잘 수 있고 좋다. 이제 깨있는 건 빌리밖에 없어요. 아 애들이 벌써 자네. 내일 밤엔 조명을 볼 수 있을 거야.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맘대로 안 된다. 조명 달았다. 이뻐. 됐어. 딴 건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요. 너무 피곤하지만 품평회를 위해서 또 내가 1등하고 싶어.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어. 이제 잘 수 있어. 오, 밤 멋있는데 반짝반짝. 이번엔 좀 기대해봐도 될까? 자, 이제 엘리도 일어나서 다 나무집으로 또 모이라고 했어요. 아 근데 또 학교 가야 돼. 별로 놀지도 못했는데. 자느라 놀지도 못했는데. 아 애들도 학교 갈 준비하나 보네. 그럼 나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우정 팔찌 만드는 거 근데 너무 재밌다. 마이란 이거 만들어줬구나. 이거 분홍색도 만들어볼까? 여기 앉아서 우정 팔찌 만드는 모습. 이렇게 먼지를 많이 내. 오 손가락 좀 보여요. 만들면서 바깥도 좀 보고. 진짜 좋다. 여기 뭐 올려놓고 할 수 있는 거 만들었어요. 이제 학교 가야 된다. 친구들아 너네는? 얘네도 학교 가나봐. 다 나와. 야 잘 놀았어. 별로 논 건 없지만. 진짜 나 학교 가네. 가방은 챙겼어? 이따가 또 올 거야? 빌리 전화 와요. 어디가 아프니? 엘리가 속이 안 좋아져서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복도에 토했어요. 지금은 양호실에 있어요. 학교에서 건강을 좀 체크해주세요. 얘가 왜 토를 했지? 아이고 또 그런 연락을 받으니 또 걱정이 되네. 이 녀석들 또 왔구만. 왜 자꾸 와가지고 풀 뜯어먹고. 정말 오징어 같구나. 토끼한테
아니래 아니래. 그나저나 정말 한여름에 이 마을은 너무 아름답지 않니?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말하기도 입 아파 여기. 엘리가 뭘 여기서 만들던데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 레인보우 우정 팔찌. 아 엘리가 나 못 올라가게 해놨지? 아 참. 그럼 나도 레크레이션 센터 가서 한번 만들어보자. 어? 기둥이 형이랑 같이 갈까? 그러고 보니까 어제 유리 누나가 찾아왔었는데 이 가족들 다 집에 있으면 같이 오라고 해야겠다. 만나요. 아이고 호박아 오랜만이다. 호박아 어? 아 호박인 재워야 돼서. 아니 그렇다고 바로 간다고 호박이? 호박아 다시 와. 너 벌써 집 전화도 받을 수 있니? 바로 옆인데 이렇게 와봐. 어, 이 개구쟁이 안 오네. 호박아, 전화 받았으면 대답해봐. 어? 여기서 놀아줄게. 금방 온대 놓고 왜 안 오죠? 호박이 낮잠 자야 돼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나도 들어가서 한번 놀아볼까? 여기 분명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랬는데 낮에는 어른들만 와 있군요. 애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에 우정 팔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인보우 우정 팔찌. 그리고 우리 셋이 여기 자리 빌면 같이 게임해요. 일단 좀 계시다가. 어머 근데 여기서 만드네? 저기서 만들기 했는데 여기서 재료를 갖다가 일로 와서 하나 봐요. 저기는 엉덩이가 안 들어가서. 오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만들었다. 레인보우 우정 팔찌. 자 이거 기둥이 형한테 줄 거야. 나한테 원예 방법도 알려주고 같이 귀농해서 정보를 나누고 있는 우정을 나누고 있는 기둥이 형한테. 아 설렌다. 아 여기 있었어요? 나 어디 갔나 했어. 뒷모습만 보고 기둥이 아닌 줄 알았어. 오 기다렸어. 당연히 너랑 팔찌를 교환할게 친구야. 당연하지 그럼. 우리는 모자도 거의 커플이라고. 자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눠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심들이 좀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그 팔찌 만드는 목록 중에 그냥 첫 번째 있는 것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이 두 번째 거부터가 이쁜데. 형 이게 진짜 저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이렇게 컬러풀한 거 좋아해요. 이걸 내가 끼고 싶어요. 하지만 형이 준 거니까 그냥 받아봅니다. 기둥이랑도 팔찌 친구끼리 주먹 맞대기 해보자. 이제 우리는 여기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오 멋있어. 뿌듯해. 이 마을에 귀농한 청년들끼리. 아 형 우리 그럼 이참에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때요? 아 전 이 마을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햄포드 청년회. 이거를 예전부터 꼭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드네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일단 형이랑 제가 아 라울이도 껴요. 라울이 동의 없이. 청년회다 보니까 나이가 청년이어야 돼. 아 라울이 안 되네. 그럼 청소년부터. 그리고 원예 기술이 좀 있어야 돼. 아 너 없어? 기술 레벨 2 이상 안 돼? 저번에 뭐 잘하는 것 같았는데. 아 여러모로 라울이가 이거 너 핑계 대는 거지. 들어오기 싫어서 여기서 막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아 저 자식. 그러면 아 빠졌어. 레벨 안 되니까 빠졌어요. 그러면 청소년 빼. 형하고 저하고 둘이 시작해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할 거는 이렇게 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우리가 모여서 정합시다. 햄포드 청년회 너무 멋있지 않아요 형? 자 마을에 바람을 불러일으키자고요. 정식으로 개설했어요. 너무 멋있다. 오 개설하자마자 클럽 포인트 생겼는데 이걸로 뭐. 오 이거 사놔야겠다. 인기 클럽. 다른 심을 처음 만났을 때 더 높은 관계에서 시작하게 된대요. 이제 마을에 누가 와도 여기 좀 살아본 심들로서 청년회로서 조언도 해주고 그럴 수 있고 좋은 시선을 받습니다. 아무튼 둘은 또 약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어 저기 이제 자리가 좀 빈 것 같은데 좀 비켜주시죠. 어? 근데 왜 안 돼? 이미 진행 중이라고? 아 변경을 해야 되나 게임을? 심볼즈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헉! 사박 게임? 그래 이거 해보자. 약간 고스톱인 거죠 고스톱. 이런 데 모여가지고 어른들끼리.
왜 그래도 안 되지? 일단 다 같이 앉아봐. 돈 걸고 하는 건 안 되나 봐. 요리는 일찍이 관심이 없어서 앉지도 않아요. 아, 그리고 엘리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 그러면 지금 집에 호박이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엘리가 가보자. 호박이 혼자 있는데. 어, 여기 있어. 아까 저기서 여기로 그냥 걸어온 것 같아. 안녕. 형제자매 얘기하기. 아까 우리 오빠 봤니? 호박아. 아까 우리 오빠 봤어? 봤대 봤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집에 혼자 있었어. 뭐. 어? 오빠가 언제 여기 있지? 이거 언제 왔어? 호박이. 어?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어? 안아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내가 아니고 너 같은데? 어? 귀여워. 호박이가 엘리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 표정 왜 저래? 오빠 호박이 너무 귀엽지. 호박이한테 다른 심에 관해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너 우리 오빠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보자. 어? 좋대 좋대. 아 너무 귀엽다. 따라다니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그룹에 추가해. 호박아 우리 레크레이션 센터 가서 놀자. 저기 너 놀만한 것도 많아. 여기 너네 엄마 아빠도 있어. 인형 이야기 들려주기 함께하기. 여기서 같이 놀자. 어? 또 없어졌어. 호박이 낮잠 잘 시간이라 계속 데려가나 봐. 아, 미안 호박이는 자야 돼. 얘 안 자려고 하던데. 아 그럼 마이라 불러서 놀아야겠다. 마이라 부르고 이무란. 어? 이무란 근처에 있네? 이미 와 있네? 얼른 와 얘들아 여기서 놀자. 어? 묵어가는 손님들이 집에 돌아갔다고요? 아 지금까지 묵는 거였어 우리 집에? 그럼 집에 가면 가방이 없겠네. 그래서 이무란도 지금 돌아간 거야? 얘들아 여기서 놀자 그럼. 근데 온데 놓고 안 와. 버그인가 왜 안 오지? 쟤네가 여기 어른들이 많아서 계속 안 있으려고 하는 것도 같아. 얘들아 원래 우리가 놀던 데 가서 놀자. 아유 드디어 만났네. 너네 왜 그렇게 온다 그래놓고 안 오니? 아 마이라 내... 어? 야 나 진짜 이상해.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야. 왜 내가 놀자고 하면 다 가? 너네? 설마 아까 친구들 앞에서 토한 거? 그것 때문에? 야 너무 서운해 지금. 특히 마이라 너는 나랑 되게 친한 친구잖아. 왜 가는 거야? 아 마이라 얼른 와. 우리 소꿉놀이 하자. 우리 자주 놀던 데서 하자. 뭐지? 너무해. 너무 지금 뭔가 마음이 진짜 그래요. 여기 가서 같이 놀려고 한 건데. 여기. 우와 버섯 진짜 많다. 가서 버섯 따자. 이 페어 속에서도 요 부분이 특히나 엘리의 방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만의 방에서 마음을 달랠 거야. 어? 사라 아줌마 여기 왜 오셨지? 어, 아줌마도 어릴 때부터 여기서 많이 놀았어. 진짜요? 그래, 친구들이 나랑 잘 안 놀아줬대. 여기 와서 놀곤 했어. 어, 아줌마도요? 상상 속의 친구 설명하기? 여기에서 제가 상상하는 친구가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이곳이 만약에 집이라면 여기가 안방이고 저기가 부엌이고 그 친구는 이 방에서 묵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나도 그런 상상 많이 했지. 여기서 같이 맛있는 밥 먹고 누워서 자고. 어 근데 가세요? 한참 좋았는데. 근데 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거구나. 어 엘리가 자신만만해졌다. 과거의 메아리 볼프선 페어를 방문했기 때문에. 아 여기가 볼프선 페어죠. 엘리는 과거에 찾아왔던 수많은 위대한 신과 동물들을 목격했을 볼프섬의 조용한 폐허에서 힘을 얻습니다. 오 얼마 전까지 중간 자신감이었는데 이제 높은 자신감 됐어.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운 심은 높은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더 쉽게 자신만만한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실수로부터 배울 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다. 여기서 자고 싶어. 헉, 침낭 가져와서 여기서 잘까? 함께 수다스러운 가족 통화하기. 오빠 나 오늘 여기서 자도 돼? 그러면 침낭이 필요하긴 한데. 아 안 된대. 밖에서 자는 건 안 된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침낭은 갖고 있자.
오빠 것도 미리 사놓자. 가방에 넣어놓고. 아, 오빠 또 천재성을 뽐내고 있네. 오늘도 엘리는 잠을 여기서 잡니다. 아, 빌리가 이거 비료 줄 시간 맞춰서 계속 여기 있었구나. 딱 줘야 돼요. 끝나자마자 줘야 돼. 오, 그래도 싹이 났네. 빨리 자라라. 바로 내일 모레가 품평이다. 아,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가야겠다. 어, 여기서 먹고 싶은데. 여기 앉아서, 버섯을 먹어야겠다, 앉아서. 버섯 먹기. 이걸로 배가 좀 찰까? 오, 찼어, 찼어. 집중도 되고 좋아. 좀 더 먹자. 하, 우정 팔찌. 교환한 팔찌는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저절로 떨어지길 기다리거나 본인의 팔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세요? 아, 돌려달라고도 할 수 있어? 이게 다 돼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면 좀 학교 가자고 한번 불러보고. 놀자고 부르기. 학교 같이 갈래? 금방 왔다! 아, 마이라! 날 배신한 게 아니었어. 아무래도 내가 친구들을 오해한 것 같아. 얘네도 다 불러가지고. 어제 엄마 아빠가 빨리 들어오라고 했구나. 그래서 간 거구나. 학교 같이 가자고 불러볼게. 다 온다. 난 또 내가 따돌림 당하는 줄 알고 마음이 쓰였지 뭐야. 우리 친한 거 맞지? 헨리도 왔다. 싱거운 장난치면서. 아, 근데 학교 늦었나 봐.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빨리 학교 가자. 헐, 얘네 혹시 내가 불러서 학교 못 가는 건가? 나 때문에 빠지게 된 건가? 안 가는데요? 아우, 할 수 없이 빠져야겠다. 빨리 와야겠다. 이른 학교하기. 친구들한테 학교 같이 가재놓고 혼자 갔어. 아, 그럼 오늘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놀 수 있겠다. 어제 내가 봐놨던 거기로 가자. 아니면 우리 수영할래? 여름인데? 여기서 수영하고 저기 가서 소꿉놀이 하는 거야. 여기서 수영 함께 하기. 우와, 너네 수영복은 뭐야? 귀여워. 수영하러 가자. 와, 진짜 여름 같아. 분위기 완전 여름. 야, 집 앞에 강 있고 수영도 바로 하고 너무 좋겠다. 마이클 아저씨, 어디 가세요? 여기서 버섯 좀 보려고. 네. 어머, 쟤는 선글라스까지 꼈어. 야, 신난다. 수영이다. 너무 시원하겠다. 진짜 좋아. 아저씨도 합류하세요. 같이 해요, 수영. 아, 원래 아저씨랑도 내가 되게 절친했는데. 동물관리인. 아저씨도 같이 할래요? 왠지 은근슬쩍 낀 것 같은데. 꼈어요. 아, 아니, 바로 수영복으로. 아, 그게 수영복이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는 수영복이 따로 없어. 그냥 옷을 벗고 바로 들어간단다. 네. 아유, 한참 걸린다. 마이클 아저씨 어디 가셨지? 부끄러워서 빠지셨나? 내가 팬티 입은 것 같다고 해서? 아, 미리 들어가. 아, 이미 아저씨는 좀 빨라가지고. 아, 어머, 근데 엘리가 또 난 할 수 없어? 자신감 하락을 또 했어요? 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왜 친구들하고 있으면 자꾸 자신감이 하락하지? 근데 아저씨 좀 숭해요. 뭔가 헨리도 좀 좋은 애였던 것 같아. 내가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아, 진짜. 물장구 치기. 헨리한테 물장구 쳐보자. 야, 박헨리. 너 예전에 학교에서 나 왜 괴롭혔어? 다 장난이었지, 바보야. 저쪽에서도 들어오고. 와, 너무 좋아. 너무 한여름이잖아요. 와, 시원하고 좋겠다. 그러면 나 우정 팔찌가 두 개 더 있는데 얘네한테도 하나씩 주고 싶다. 이미 누군가 팔찌를 교환하면 팔찌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번엔 여기서 놀아보자. 나 여기다가 침낭을 펼쳐놓고 누워있어 보고 싶었어. 어딘가에 놓기. 여기 오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진짜 여기만 오면 다시 생기네요. 과거의 메아리 하면서. 그 이게 또 바뀌어 있나?
높아졌네? 너무 신기하다. 이 장소 진짜 신비롭다. 자신감이 낮아질 때마다 여기 와야겠어.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다가 침낭을 펼쳐놓고 자는 거야. 안 돼? 이거 유아용이었구나. 내가 사용하려면 어른 거를 써야 됐던 거구나. 아니면 이야기 들려주기? 걸어다니는 성에 관한 동화. 마이클, 헨리, 이무란, 마이라까지.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모여봐. 자, 오늘의 이야기꾼 엘리야. 아저씨 진짜 부담돼. 인형 놀이로도 이야기 들려주고 여기 앉아서도 이야기 들려주고 완전 이야기꾼이죠. 근데 인사만 하네. 인사만 몇 번째 하네.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가 봐. 친밀한 느낌. 아, 이렇게 인사만 하는 내용인가 보다. 근데 엘리야, 나는 이제 그만 보내주면 안 될까? 화장실도 가고 싶고. 아, 네 아저씨, 이제 가셔도 돼요. 근데 이야기가 도통 끝나질 않는데요? 이제 그만할게. 너무 재밌었지? 아무 반응이 없죠? 재밌었지? 재밌었어. 우리 이제 가볼게. 잠깐 낮잠 좀 잘까 그럼? 물놀이하고.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시무룩해서 여기 오시지? 안녕. 나도 자신감이 없어질 때면 옛 생각을 하며 이곳에 오곤 해. 생각보다 여기에 의지하는 심이 많았구나. 여긴 그런 곳이구나. 맞다, 그나저나 빌리가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하고 싶다는데 일리 일로 와봐. 지금이 때다. 자원봉사하기. 아,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 아, 엘리랑 가려고 오빠가 먼저 가봤던 데가 있어. 여기 같이 가서 자원봉사 해볼까? 엘리랑 잡담도 하고 싶고 엘리랑 같이 있고 싶어. 오, 오빠 먼저 출발할게. 아니, 같이 가야지. 엘리가 한참 나중에 출발하겠다. 아저씨 아직도 이러고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오빠 이미 가 있어. 가서 엘리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엘리랑 친하게 지내기. 아, 진짜 멀리서 그렇게 소리치고 혼자 가면 어떡해. 같이 가야지. 이무란, 너 왜 아직도 안 갔어? 아니, 얘도? 너네 어디 있다가 이러고 오는 거야? 자, 엘리도 자원봉사 갑니다. 수영복 입은 채로. 노인심이 엘리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악을 듣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좋죠. 전 그렇게 옛것에서 오는 자신감을 좋아해요. 놀랍게도 노인은 자리에 앉더니 피아노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곡이었고 노인은 엘리에게 피아노 연주에 관해 몇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뭘 배워왔어? 피아노 기술 습득! 우와, 기술도 습득해서 올 수 있구나. 자원봉사 활동은 재밌었대요. 행복해. 남을 돕는 것은 즐거워. 마음이 따스해짐을 느꼈어요. 피아노도 배우고 말이지. 봉사활동 좋았다, 오빠. 진심어린 칭찬하기. 오빠가 가자고 제안했으니까. 오빠가 이런 걸 제안하다니 정말 의외야. 새로운 가족 관계성, 친밀함. 엘리와 빌리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이렇게 편안한 동지애가 있는 건 축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가족 관계성을 가진 구성원들은 가까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옆에 있으려고 하고 다른 집에 거주할 때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는 긍정적인 무드렛을 추가로 얻습니다. 엘리와 빌리의 가족 관계성이 친밀함이라고 말해도 좋을까요? 그럼요. 오늘 더 친밀해졌어요. 서로 다른 사람과의 팔찌를 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플이야 지금. 다른 심들이 성의 없게 만들어줘서 성의 없게 첫 번째 거 선택해서 만들어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걸 만들었음에도 지금 커플 팔찌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선물. 시시한 선물을 받았어요. 다른 친구와 교환하거나 그냥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최근에 선물 받은 게 우정 팔찌밖에 없는데? 너에게 준 선물이잖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럼 남에게 그냥 줘버려.
팔찌가 아무래도 디자인이 별로였나? 근데 그 팔찌 너한테 준 선물이잖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렇긴 해. 근데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걸. 난 이거 차고 싶은데. 이걸로 교환받고 싶은데. 이왕이면 이쁜 거 차고 싶은데. 정말 약간 어린 생각. 이 물건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좀 더 예쁜 거에 집착을 하는 그런. 아, 이걸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 오빠랑 나눠 끼면 되는데? 서로서로 원하는 걸 만들어서 나눠 끼면 되잖아. 난 나를 믿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엘리를 믿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 자신입니다. 그래, 난 날 믿어. 난 마이라랑 똑같은 걸 찰 거야. 그 우선 오빠한테 이거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오빠 이거 풀어줄게. 여기 올라가서 저것 좀 만들어줘. 요걸로. 오빠 나 이게 좋아 이거. 여기서 갔다가 저기 앉아서 만든다? 옆에서 보자. 오빠 천천히 만들어.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만들고 있나 보게. 오, 그거야 그거. 지금 빌리가 엘리가 원하는 거 만들고 있어요. 엘리야, 그럼 오빠도 레인보우 팔찌 만들어줘. 그걸로 끼고 싶어. 그걸로 교환하자. 좋아. 우리 서로의 단짝 친구에게 선물한 팔찌와 똑같은 걸로 서로 만들어주고 그거 끼는 거야. 진짜 좋은 방법이다. 오, 만들었어 만들었어. 우정 팔찌. 그나저나 이번 품평회도 망한 건가? 바치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혼자 하려면 좀 걸릴 것 같은데 기둥이 형 잠깐 불러볼까? 형, 오늘은 제 밭을 같이 돌보는 게 어때요? 도와주세요. 왔어요, 형? 제 버섯 농장 어때요? 기둥이가 바로 도와줄까? 오, 역시 잡초 뽑아준다. 그러면 나는 비료 줘야겠다. 빠른 성장. 이게 내일까지 꼭 자라야 될 텐데요, 형. 내가 볼 땐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자라기에는 특대형 작물이 만만치가 않거든. 내가 키워봐서 알아. 형도 이번에 나올 거예요, 그럼? 기둥이가 나올까 궁금하다. 아, 맞다. 기둥이 온 김에 저 팔찌 돌려달라 그래야겠다.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잘못 생각했네. 내가 돌려받으면 기둥이는 안 차고 있잖아. 아, 내 것만 뗄 수 없나? 아니, 내 팔찌만 뗄 수 없어요? 아이, 그러면 안 되겠다. 엘리가 잘못 생각했네. 엘리가 그렇게 한 데서 덜컥 그런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 생각했어. 그럼 난 그냥 이거 껴야겠다. 살충제도 뿌리고.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이 꼬이는지. 아, 근데 기둥이 고맙네요. 와서 묵묵히 잡초 뽑아주고. 근데 기둥이는 그 멋있는 기계 안 쓰나 보죠? 어린이도 쓰던 그 기계를. 아, 이제야 기계를 쓰네. 그치 그치, 이걸로 해야지. 둘이 연애하는 거 되게 보기 좋다. 캠프도 청년해. 뭐가 슬퍼? 아, 벌써 엘리가 보고 싶어. 즐거운 야외 활동. 피부에 닿는 햇빛. 머리를 날리는 산들바람. 이런 게 좋대요. 야외 활동은 즐거워요. 잠깐만요. 형, 그건 왜 따세요? 아, 이거 원예 활동 여기 넣어두면 이게 문제야. 이거 따간다니까. 다 자란 걸 따가는 것도 문제야. 아, 오늘의 일당이랄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빌리야. 여기 좀 남았네요, 형. 말끔하게 해줄게. 그래, 버섯 받아갔으면 말끔하게 해줘라,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 집에 나무집 생긴 거 보셨어요? 이제 밭은 완전히 깔끔해졌어. 아이고, 형 좀 차례를 지켜서 올라오시지. 야, 밭이라고. 그늘에 앉아서 쉬면 너무 좋죠. 아, 물이나 좀 갖고 올걸. 아, 형 어디 가요? 자연 구경하기. 여기서 자연을 구경한다. 와, 뻥 뚫린다. 아, 좋다. 땀이 식는다. 오, 엘리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엘리 바로 마이라한테 만나자고 합니다. 마이라. 아, 그 팔찌 있잖아. 우리 같은 디자인으로 하고 싶지 않아? 여기 있다. 우정 팔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아, 이게 악의적인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방금 그 찢어버린 거야?
좀 좋은 의도로 돌려달라고 할 순 없는 거예요.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은 마이라는 엘리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껴. 아니, 미안해. 그게 아닌 거 알지? 그거 아니야. 우리 이제 팔찌 없다. 내가 똑같은 팔찌 차고 싶어서 그랬어. 사가 받아준 건가? 나랑 계속 놀 거지? 내일 풀병에서도 맛있는 거 같이 먹을 거지? 좋대요. 그러더니 갔어. 잠시 나가낼 수 있다고 하더니 갔어. 삐진 거 아니야? 집에 사라 아줌마가 와 있네. 핀치윅 선물 좀 줄까? 제가 키운 버섯? 엘리 왔다. 엘리한테 팔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겠다. 좀 이따 말해줘야겠다. 근데 제가 키운 버섯. 아니, 이거 버섯 선물하면 왜 다 싫어하는 것 같지? 우리 집 버섯인데. 그냥 선물로 줘보자. 제 선물 받아주세요. 파릇파릇한 버섯. 괜찮아요? 받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건 기분이 나쁜 일이구나. 그러네. 마이라가 준 선물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한 셈이 됐잖아. 오늘 사라한테 좀 많이 배우네. 아줌마, 비밀인데요. 고마워요. 왠지는 말 못하겠고 고마워요. 근데 마이라 안 삐졌어. 내가 바로 사과해서 그거 사라졌어. 상처받은 거 없어. 아직도 우린 단짝 친구야. 역시 마이라.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서 묵어가. 다시 한번 묵어가. 호박이 선택하면 어떻게 오지? 아줌마, 아저씨, 호박이만 보내주면 안 돼요? 하룻밤만요. 묵어가기. 어머, 이 혼자 왔어. 호박아, 엄마 아빠 허락해준 거야? 호박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대. 어린이집 갔다 왔어? 자기 침대 있니? 유아용 그거 있는데? 여기 두고 왔어. 이거는 왓슨 마이라 거라고 돼 있죠? 유아용 침낭 준비해줄게. 아니면 아예 침낭 파티를 열어볼 걸 그랬다. 파자마 파티. 친구들을 불러 모아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간식을 먹으세요. 먼저 잠들지 마세요. 그랬다간 장난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저번에 엘리가 거기 침낭에 앉아서 막 이야기 들려주고 했는데 오늘 또 제대로 해봐야겠다. 주최자 엘리. 손님은 호박이도 이렇게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자러 갈 시간 상호작용을 해서 파자마 파티 손님들이 잠자리에 들게 해야 된대요. 침낭 없어도 되나? 내가 좀 미리 준비해줘야겠다. 얘들아, 인원이 많으니까 여기서 자렴. 아니면 다락방? 다락방은 줘봐. 이렇게 호박이 거 먼저 펴주고. 얘들이 4명이니까 근데 이게 자리가 될까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둬보고 어떻게 자나 봅시다. 좋다. TV 틀어놓고 앞에 침낭 있고. 손님에게 침낭 깔아달라고 부탁하기가 있구나. 내가 준비 안 해도 됐네. 침낭 깔아줘. 여기다가 깔았어. 밖에서 잘 거야? 그래, 그러면 나도 밖에서. 침대 스타일이 다 똑같네. 호박이도 밖에서. 그래, 강하게 크는 거야. 이건 누가 깔았죠? 내가 깔았나봐. 살 필요가 없구나. 다 자기 거가 있구나. 이것도 심즈3에 있는 밤샘 파티를 이렇게 했나봐요. 근데 자는 거 너무 궁금한데, 이런 거. 마이라 잔다. 자는 거야? 벌써 자? 일찍 자면 안 된다 그랬어. 장난치기 있다. 풍선으로 장난치기. 먼저 자면 당하는 거야. 일로 와봐. 호박아, 일로 와봐. 누나 장난치는 거 봐봐. 웃는다. 어이구! 터뜨리기도 전에 일어나는데요? 어머, 호박이 여기 올라갔어. 꿀벌 침낭에 누웠어. 일찍 잔대. 훈도는 내 친구. 엘리는 장난을 좋아한다고 인정할 때가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나 장난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이라 놀랬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또 한번 말하지만 난 네가 제일 좋아, 친구 중에. 진짜야, 네가 제일 좋아. 나도야. 그럼 우정팔찌 다시 주자.
그거 내가 끊어먹은 거 미안. 그럼 이번엔 분홍색 줘볼까? 이번엔 네가 뭘 주든 그냥 다 마음에 들어하면서 받을게. 우린 영원한 단짝 친구야. 어, 나눠 꼈다. 어? 이번엔 다른데? 아, 송이 오케 무조건 첫 번째 거만 주는 게 아니구나. 아니, 그렇다면 한 번 더 뺏었다가 다시 해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 더 있으니까. 아, 진짜 미안한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 싫다고. 또 이랬어. 야, 서운하겠다. 바로 사과해. 또 마음 상하기 전에. 아, 미안해. 진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해. 받아줬어? 어, 상처 없다. 그러면 다시. 이건 우리가 처음에 찾던 그 디자인이야. 자기 전에 얼른 교환하자. 자, 이번엔 안 보여. 일단 제가 준 거 찾고요. 아, 색감이라는 게 싫은 거야? 색이 들어간 걸 싫어하는 거야? 우리 우정의 멋진 증표를 항상 이렇게 색이 없는 걸 해준 이유는 뭐야? 아, 진짜 이제 한 번 이거 하나 더 남았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이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렇게 잘하면서 내가 디자인을 따지는 어린이가 될 줄 몰랐어. 나도 정말 피곤해. 자꾸 디자인 별로라고 따져. 아, 미안해 미안해. 사과해 사과. 이제 사과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어딨어. 공감 능력 떨어지고 있어요. 왜 사과가 없지? 어, 사과 안 해도 돼? 이제 상처도 안 받나 봐. 아, 상처 받았는데. 이제 진짜 하나밖에 없다. 정말 하나밖에 없어, 마이라. 정말 싫다고도 못해, 이제. 나 에너지도 없고 마지막이야. 자, 진짜 마지막. 아씨. 그래, 정말. 아, 그래, 네가 원하는 디자인이 이거라면 나 이거 찰게. 그럼 넌 이거 기둥이 아저씨랑 커플 팔찌야, 알아? 아, 이제 그만 자자. 자러 갈 시간 상호작용을 사용하라는데요. 자러 갈 시간? 어, 내심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어, 근데 파자마 파티 간식도 있는데? 피자! 가방에 간식이 추가됐습니다. 얘들아, 우리 여기서 피자도 먹고 자자. 피자 먹고 이 안 닦고 자야지. 자, 이제 자러 갈 시간. 얘들아, 자자.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서 자는 거야. 어, 호박이 왜 일어났어? 아, 좋아서 일어났어. 어, 울어, 울어, 울어. 왜? 누나가 안아줄까? 어, 호박이 들어가요. 호박인 밖에서 자기 싫어. 어, 호박인 안에서 자자, 그러면. 여기서. 어, 아니야. 빌리한테 갈 거야. 어, 빌리한테 와서 온다. 빌리야, 호박이 온다. 일어나니까 좋아해요. 다 괜찮을 거야. 뭘 원하니? 애기는 오빠가 볼게. 너네는 푹 자. 자, 기저귀 안 갈아줘도 되고. 밖에서 좀 더러웠어. 진짜 물티슈로 씻자. 대충 씻자. 그리고 엘리는 야영. 침낭에서 잤기 때문에. 야외 취침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취침 방법이에요. 밖에서 자는 거야. 피자 먹다 말고. 우리 이제 학교에서 좀 친한 친구들 된 거 같죠? 호박이랑 빌리도 사이가 깊어지고 있어요. 내일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책 읽어줄까? 빌리도 배가 많이 나왔네요, 그동안. 자, 이 책 읽어보자. 요 그림 봐라. 애기네, 새네, 거미줄이네. 어머, 우리 파티가 전설적인 특 A급이었대요. 시몰레온과 새로운 침낭도 줬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애들이 다 침낭 가지고 갔네. 이상한 꿈 침낭 이런 거를 줬고. 오, 이쁜 거 줬네. 슬리피 크리터 침낭. 어머, 이런 개구리 침낭도 줬어요. 가방에 넣어두고. 어, 마이란 아직 안 갔어. 묵어가길 해놔서 그런가? 내 방에 올라가게. 여기서 같이 놀래? 함께 놀기. 이따가 품평에 같이 갈 때까지 놀자. 어이, 호박이 뭐 단단히 화가 났네. 집에 가고 싶어? 아유, 겁나올 것 같아.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어우, 놀아줄게. 그런 거 싹 까먹게 놀아줄게. 좋지? 어, 잘 놀아주네. 빌리가 진짜 잘 놀아준다. 이러다가 얘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재밌지. 아 맞다. 내 특대용 작물은? 아 갖다가 낼 게 하나도 없네. 특대용 작물 못 내겠네 이거. 아 그럼 그때 그 조그만 거 팔지 말걸. 아 잠깐만 여기서 팔지 않아요? 원예 가게 상품 구입하기. 그때 제가 팔았던 거 아직 있어요? 할머니 제가 그때 꼬마 버섯 팔았었잖아요. 그거 아직 갖고 계세요? 꼬마 버섯 몰라 한번 봐봐. 그 안에 있나 봐봐. 없다. 아 그거 내가 앞집에 갖다 줬나? 그 앞집 따면 보자. 여긴 있던 것도 같아. 저기서 납품을 여기다 하나 봐. 어 여기 있다 꼬마 버섯. 어 이거 앞집 할머니가 우리한테 납품한 거예요. 이거 제가 수확했던 거예요. 진짜예요. 다시 제 돈 주고 제가 사갈게요. 그래요 저야 좋죠. 아 그리고 그러면 지금 10% 이윤을 더 받을 수 있는 김에 제 작물도 팔게요. 아니 쓰레기 과일도 사세요? 자 아무튼 돈 벌었고 그럼 내보자. 아 이제 낼 수 있다. 이렇게 사서 내도 되는 거야? 당당하게 가운데 내겠어요. 비록 산 거지만 아니야 그래도 분명히 내가 키웠던 거야. 품질이 매우 훌륭했는진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키웠던 거 맞다고. 됐다 내가 키웠던 게 이렇게 조그맣었나? 어 저기서 잘 놀고 있구나. 호박아 여기 엄마 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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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형이 좋아졌어? 그 얘기 또 해줘? 재밌던 얘기? 책 읽고 싶어? 어 뒤에서 빌리 거 보는 거 같은데요? 빌리가 해준 얘기가 좋았나봐. 아 귀여워라 빌리 바라게 된 거 같아. 형이 그렇게 좋아. 저 아빠도 있는데. 어 이 이야기에 완전 빠졌네. 엘리 누난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사기꾼 같다고 하는데 넌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슝. 어 마이라 팔찌가 또 바뀌었네. 우리 엘리가 좀 변덕이 심했지. 우리 결과 나올 때까지 여기서 춤추고 놀고 있자. 함께 슬로우 댄스 추기. 어린이랑도 가능해? 어 이제 묵어가는 손님들이 집에 간대요. 집에서 불렀나봐 오라고. 잘가 마이라. 호박이도 데려갔나보다. 근데 이게 슬로우 댄스예요? 어? 아이랑도 되는구나. 우와 아무리 그래도 서로에게 친한 친구가 따로따로 있어도 이 둘이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닐까? 와 이쁘다 이렇게 추는 거. 어머! 어. 아, 시장님 아유 라우라. 자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출품을 저밖에 안 했는데요? 파이는 좀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내가 1등 아닌가? 어 마음에 든대. 와 지금껏 본 중에 가장 큰 특대형 작물 중 하나예요. 자기 걸 보고 이렇게 이 조그마한 것을 크다고 하고 있어요. 어 출품작 별로 없어서 시장님이 우울한 것 같아. 그래도 난 좋아. 내가 1등이니까. 어 이제 끝났다. 결과는요? 우와 25시몰레온? 뭐야 핀치 품평의 보상으로 뭘 받긴 했고 참가상이요? 유감스럽게도 출품하신 특대형 작물이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격려의 뜻으로 참가상을 드립니다. 이 출품작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출품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은 뭐 바라지 말아야지. 묵어가는 손님들도 다 갔고 엘리야 이제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아. 집에 가자. 아 레크레이션 센터 한번 들렀다 갈래? 너 좋아하잖아. 햄포드 청년회에서 여기를 좀 도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이들이 4명밖에 없긴 한데 어른들이 더 많긴 한데 아 우리 마을에 좀 더 좋은 걸 많이 들여오고 싶단 말이지. 어 여기도 아직 노래가 나오고 있네. 우리 이거 다시 쳐보자 엘리야. 어 그럼 여긴 좁으니까 밖에서. 아 그래도 우리 엘리 여기서 자전거도 배울 수 있고 피아노도 익힐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오빤 이런 데가 생겨서 너무 좋아. 아이고 같이 추는 거 진짜 예쁘죠? 앞으로도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더 좋은 곳이 되게 해줄게.
어머, 짜비 좀. 널 좋아하는 배. 자라 발루, 룸 파모이. 슈바, 비바 다주. 하하하. 나보이 윙카, 쿠즈 우즈퍼. 자라 발루, 룸 파모이. 나보이 윙카, 쿠즈 우즈퍼.